안녕하세요. 김밀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까르보나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만약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오늘날의 까르보나라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까르보나라라고 부르는 요리는 이 돼지 볼살로 만든 염장 햄, 관찰레로 만드는 요리를 뜻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까르보나라의 기원에 대해선 많은 가설이 존재하고 아직도 어떤 가설이 진짜인지 단정 짓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요리에는 이 관찰레를 이용한 파스타가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관찰레와 페코리노 로마노, 후추로 만드는 그리치아 파스타. 다음은 관찰레, 토마토, 양파, 와인, 페코리노 로마노로 만드는 아마트리치아나. 관찰레는 없지만 페코리노 로마노와 후추로 만드는 까초에 페페. 마지막으로 페코리노 로마노와 계란으로만 만드는 까초에 우오바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페코리노 로마노, 후추, 관찰레를 사용합니다. 아직도 어떠한 경로로 관찰레를 사용하는 까르보나라가 탄생하였는지, 그 기원이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로마 지방에서 알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는 알 길이 없을 뿐입니다.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2차 대전 중 연합군 장성의 오찬을 위해 볼로냐 출신의 요리사가 리미니에서 까르보나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탈리아 요리의 전통을 강조하는 이 순수주의자들에게는 조금 충격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리미니는 로마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요. 자,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접어두고 관찰레, 계란, 페코리노 로마노, 그리고 후추로 만드는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후추를 살짝 볶아서 준비합니다. 프랑스 소스에서 기원한 이 미뇨네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열 후 빻아서 준비한 후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후추도 그렇고 이러한 향신료들은 살짝 볶아주면 향이 더 진해지거든요. 센 불에서 가볍게 약 30여 초 동안 볶아준 다음 이러한 고개 두들기는 도구 혹은 냄비로 후추를 원하는 굵기로 빻아줍니다. 이 도구는 이탈리아어로 바티카르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고기를 두들기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사실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굵직하게 빻은 후추가 이 치즈 계란의 묵직한 맛을 억눌러 주기 때문에 굵게 빻았습니다. 관찰레는 돼지 껍질이 있는 부분과 후추가 묻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후추가 묻은 부분은 제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돼지 껍질이 있는 부분은 보통 딱딱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도려내는데 이건 구입할 때 껍질을 도려내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관찰레는 보통 0.2에서 0.5cm 사이 두께로 자르는데 저는 오늘 조금 두툼하게 잘라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씹는 맛도 남기고 싶어서 약 1cm 두께로 잘랐어요. 자를 때에도 얇게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게 잘랐습니다. 요 근래엔 한국에서도 관찰레를 직접 만드는 곳이 많이 생겼으니 직접 구입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재료이자 처치 곤란한 재료인 계란입니다. 당연하게도 레스토랑에서는 유기농 계란 노른자를 직접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분리해낸 흰자는 디저트를 만들 때 사용하면 되니까요. 질 좋은 계란의 노른자로 만드는 까르보나라는 확실히 풍미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흰자를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디저트를 만드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온 살균 노른자를 준비했습니다. 주로 제과, 제빵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저온 살균 공정을 거쳐서 노른자만 모아놓은 것이라 살모넬라균의 위험도 전혀 없고 흰자가 남지도 않아 경제적입니다. 풍미는 이 신선한 노른자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가정에서 만든다면 확실히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 란의 노른자 무게는 약 15에서 18g 사이입니다. 계란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노른자 큰것 4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약 70g 조금 넘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도 대략 20에서 25g 정도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치즈를 미리 노른자와 섞어서 매끈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파스타와 섞을 때 치즈가 더 빠르게 잘 녹고 더 빠르게 소스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관찰레를 차가운 팬에 넣고 약불로 천천히 기름을 빼면서 굽습니다. 관찰레는 부위 특성상 지방이 많기 때문에 약불에서 천천히 기름을 빼야 겉이 타지 않고 노릇하게 구우면서 기름을 뺄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름을 쫙 빼서 아주 바삭하게 만드는데 저는 씹었을 때 살짝 육즙이 터지는 느낌을 좋아해서 기름도 충분히 빼고
적당히 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졌을 때 건져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관찰레를 두텁게 썬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팬에 남은 기름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전부 사용할 수도, 혹은 버릴 수도, 아니면 따로 모았다가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찰레의 맛과 향이 녹아있기 때문에 까르보나라의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이제 팬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미리 소금간을 해놓은 물에 스파게티를 삶습니다. 파스타는 봉투에 적힌 알덴테 기준 조리 시간보다 3분 정도 덜 삶아줍니다. 파스타가 다 익으면 팬에 면수를 조금 넣어줍니다. 관찰레의 염도에 따라 짤수 있으니 면수 대신 그냥 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를 넣고 중불로 천천히 졸이면서 팬에서 마저 익혀줍니다. 건져낸 관찰레의 절반도 같이 넣고 익히면서 맛을 빼줍니다. 이렇게 관찰레 지방의 맛과 향이 스파게티에도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스타에서 나온 전분이 노른자를 넣고 나서 소스를 만들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질감도 매끈하게 나오도록 큰 역할을 합니다. 팬에 남은 물의 양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은 노른자가 결합해서 노른자의 익는 점을 훨씬 높여주기 때문에 노른자가 쉽게 익지 않고 매끄럽게 소스화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면수 대신 전란 한 개와 노른자 세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불에서 잠시 떼어낸 뒤 미리 만들어준 노른자 치즈 믹스를 넣습니다. 이 넣었다고 바로 계란이 익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유롭게 하세요. 이후 소스의 상태를 보고 물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농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불에 다시 올리기 전잘 섞어줍니다. 가열하기 전 완전히 섞은 후 가열해야 이 소스가 엉기지 않고 잘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부터는 제가 편집을 최소화해서 실제 시간을 가늠해가면서 볼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미리 빻아둔 후추도 조금 넣어줍니다. 이제 다시 불 위로 올려서 소스를 천천히 가열합니다. 노른자를 날 것이 아닌 익혀줌과 동시에 익으면서 걸쭉해지는 것을 이용 소스의 농도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센 불로 올려서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듯 노른자가 익는 온도가 한참 지난 높은 온도이지만 같이 섞은 면수, 즉 수분이 노른자가 급격히 익는 것을 막아줍니다. 동시에 온도 역시 지나치게 높지 않게 조절해야 이 노른자 단백질이 걸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완성 후 지나치게 뻑뻑하다면 물을 추가하여 살짝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입니다. 파스타를 접시에 먹기 좋게 잘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관찰레, 페코리노 로마노, 후추를 뿌려서 장식합니다. 이렇게 까르보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노른자만의 녹진하고 고소한 맛과 관찰레, 페코리노 로마노의 진한 풍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알알이 씹히는 후추까지 까르보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까르보나라에서 탄생한 또 다른 요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